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송나인 씨, 김호식 씨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. 세상에. 네. 어, 우리 박일현 예. 반장님. 제가 우체국입니다, 반장이. 네. 예. 제가 왜 반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냐면 예. 저희가 이 그 보내주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걸 보니까 정말 이 풍도의 반장님이시더라고요. 아, 저희 성은 다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. 저같이 젊은 사람이 없죠. 아, 맞아요. 없어요. 네, 하고 싶어도 다 나가시고 또 네. 젊은 사람들은 밴일을 해야 되고 또 발전실을 일해야 되고 하니까 어, 네. 발전실. 그래도 우체부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. 그냥 뭐 우편 배달하면서 이 집도 볼 수 있고 저 집도 볼 수 있고 이 집도 들려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저 집도 도와줄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네요.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우체부시기 때문에 이 집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여기를 가셔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네,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진짜 아, 밥은 같이 안 먹어요. 아. 숟가락 젓가락은 모릅니다.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박 반장님께서는 풍도 출신이십니까?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? 산꼭대기에 네. 군부대가 있는데 19년 네. 전에 제가 부대 통신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. 2년 반을. 근무를? 아.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또 제가 그때 몸이 제가 원래 배체트라는 희귀병을 네. 갖고 있는데 아. 배체트라는? 네. 배체트라는 그 네. 면역저하증이라는 아. 그 면역질환 질환을 갖고 있어요. 근데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그 좀 권유를 네. 하셨던 거죠. 병원장이 그리고 네. 하라 그래서 네. 이 섬, 요청을 한 섬이 이 섬이었어요. 이제 그럼 네. 정확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면역력을 좀 계속 높여야 되고 네 그런 질환이라 지금까지도 네. 이렇게 치료제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네. 들어왔는데 어, 석 달 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났어요. 어머! 괜찮으시네. 여기 섬의 기후 조건하고 제 세상, 몸하고 세상에. 이렇게 맞아가지고 풍도를 생명의 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. 지금 이 이야기만 제가 들어봐도 풍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어, 신기로운 사람. 이 풍도를 정말 네.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어르신들도 뵙고 저희가 가져온 복도 좀 나눠드리고 풍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네. 고맙습니다. 오늘 박 반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? 그럼요. 아, 근데요 제가 우편 배달을 네. 먼저 하겠습니다. 아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는 다 보시고 네,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